안녕하세요. 아주 한 3주 만인가 제가 오늘 제목 내일 저희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할 레슨 19 Following God's Design for Marriage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가기 Ephesians 5:22-33 해서 에베소서 5장 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도 그냥 혼자 공부하고 말까 하다가 주제가 다르면 함께 다르면 좋을 것 같고 지난 두 주간은 다른 여러 사정으로 녹음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그 살짝 살펴보면 레슨 17과에서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그러니까 practicing 실천하기 그런 주제였었고요. 이때는 제가 아마 모임회를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여러 사정상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있는 걸 보면 The Brevity of Life 그러니까 크리스천스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Christians are to be aware of the brevity of life.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And redeem by back. 다시 말해서 redeem 다시 사는 거, 속량하는 거, 뭐 time from uselessness and spend it to make every minute count for eternity. 예, 요 말씀에 제가 이렇게 별표해 놨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지금 그 속도감에 놀라곤 합니다. 살아야 할 날이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아무튼 시간을 아주 현명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그 무용한 어떤 일들을 하는 유슬리스니스한 것들로부터 시간을 속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리딤해야 한다. 이런 말은 정말 잘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 every minute, 진짜 1분 1초가 영원으로 연결되어 가는 건데, 그 영원 속에서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wisdom lives under God's control.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사는 것입니다. Wisdom lives. Wisdom이 삽니다. 하나님 통제 안에 삽니다. 그랬어요. 예.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Yes. Paul is not referring to the spirit's indwelling as salvation. He is rather giving a command for believers to live continual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그러니까 구속돼서 영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번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와 계셨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 믿는 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지금 17과에는 나와 있었고요. 그게 바로 living wisely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또 이어져서 지난주에도 living by the Holy Spirit 18과에도 어떻게 그러니까는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해서 예, 제가 지난 시간은 우리 함께 자매님들과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다뤄졌고요. 어떤 한 분이 디서페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셔서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스피리추얼 행오버 그 영적으로
그 숙취에 취해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바른 정신으로 똑바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령님께 취해서 그렇게 산다면 괜찮은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눠주시고, 나중에 이메일로도 그 본인이 보셨던 것들 나눠주셔서 저희들이 잘, 저도 또 아는 분들에게, 공유를 했고요. 예, 이곳은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여기 attitude of thankfulness, 정말 감사의 태도, 그리고 an attitude of submission, 복종의 태도, 그러니까 humble submission,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정말 attitude of a spirit-filled believer, reverential awe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in the fear of God이 하나님의 두려움, 뭐 이것을 경외, reverential awe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무슨 우리가 스케어리하고 무서워서 막 공포에 그런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그 엄청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Christ footsteps in every relationship.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서로 순종하고 해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So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그리고 여기 지금 정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내 양을 쳐라. 하시고 했던 것처럼 His Spirit will empower you to. 근데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수 있도록 또 해주실 거라는 것. 바로 When you choose to walk in obedience,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걷기로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Give praise out of a joyful heart.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또 grateful,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또 give honor to others out of a submissive heart. 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명예, honor, 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할수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다른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 또 친척 친구 누구든지 또 이웃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삶의 방향이 잘 앞에 나왔다면 오늘 같이 다루고 싶은 이 19관은 Following God's Design for Marriage. 바로 부부관계, 무촌이지만 결혼해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두 반, 해프해프 반쪽이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어진 이 부부의 관계, 메리지의 문제, 오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Marriage is not man's invention. 메리지는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예,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No, it was all God's idea.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In fact, 사실 marriage was the first institution God established after creating Adam and Eve. 결혼이라는 것은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설립하신 최초의 어떤 institution. 제도입니다. 제도였습니다. In them, institution이란 이 말이 참 좋습니다. In them,
그들 안에 he formed the perfect team. 아, 그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팀을 만드셨습니다. Together they were told to rule the world. 함께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They were to be a united and individual force.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져야 되고 또 통일되고 또는 individual 각자 개별적인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Force. However, 그러나 with the entrance of sin into the world.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the team became fractured as even brought their self-interest into the marriage. 그 팀은 이 fractured 뭐죠? fractured 금이 갔습니다. 그 금이 가게 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어떤 관심, 그들 자신의 관심을 메리지 속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결혼 제도 속에 각자의 어떤 그 관심, 호기심 그런 것들이 갖고 들어왔게 됐죠. When Paul wrote Ephesians, 폴이 에베소서를 쓰실 때, The institution of marriage had fallen on hard times. 결혼 제도는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말은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Not only in the Jewish community, Jewish community,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but also in the Greek and Roman societies.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By addressing marriage and the importanc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at relationship. Addressing 설명하면서 결혼을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또 결혼과 the importance of being Holy Spirit 그 결혼 관계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져야 하는 그 중요성을 설파하시면서 Paul is presenting revolutionary information. 바울 선생님은 아주 혁명적인 정보를 제시하십니다. And it's revolutionary for our world today too.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또한 역시 아주 혁신적인 것입니다. Today marriage is again in peril. 오늘날의 결혼 제도도 결혼이라는 자체도 peril 위험에 다시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Paul's message, 바울의 메시지는 is just as important as it was some 2,000 years ago. 여전히 동일하게 2000년 전에와 같이 중요합니다. Read on as he presents radical but miracle working advice for marriage. 그분이 아주 급진적이지만 아주 기적, 미러클 같은 미러클 워킹,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혼에 관한 충고를 제시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거의 11절 동안 중요한 결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Wives, submi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아내들은 여러분 자신의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For the husband is head of the wife.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As also Christ is head of the church.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고 he is the savior of the body.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속자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Therefore, just as the church is subject to Christ.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것처럼. So let the wives be to their own husbands in everything. 아내들은 모든 것에서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속해져야 합니다.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her.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올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her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는 sanctify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십니다. 교회를 with the washing of water 말씀으로 된 물로 씻김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국은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교회가 이거 허는 교회, 교회는 성도님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에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드려지도록 원하시고요.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정말 무슨 어떤 그 spot, 더러워진 점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갖지 않은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But 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이런 것, not spot이죠. 그런 스팟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점 하나 없는 깨끗한 그런 상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So husbands, 그래서 남편들은 ought to love their own wives as their own bodies. 마치 그들의 자신의 아내를 그들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He who loves his wife loves himself. 그래서 그의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For no one ever hated his own flesh.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But nourishes and cherishes it. 미워하지 않고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것을 아주 그잘 먹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Just as the Lord does the church. 마치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또 his flesh and of his bones. 그의 육체이고 그의 뼈입니다. 이게 For this reason,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joined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이런 이유로 그의 남편 남자는 그의 아비와 어미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부터 떠나서 그의 와이프에게 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야 할 겁니다. This is a great mystery.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신비입니다. But I speak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그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Nevertheless, let each one of you in particular so love his own wife as himself.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각은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와이프를, 부인을,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let the wife도 see that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아주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운 놀라운 메시지들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ut of God's word, before we begin,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look again at Ephesians 5:21. What does Paul say is expected of every Christian? 여기 21절에 submitting to one another in the fear of God. 여기 지금 지난 과에 제가 아까 약간 summarize 했던 부분처럼 submitting이라는 단어, 복종하다는 단어, 순종하다라고도 바꾸고요.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복종, 순종 다 좋습니다. 강제로가 아닌
순종. 그래서 순종이 더 맞겠죠?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해서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라. Read verses 22-24. Here, Paul branches out to show the role of submission in marriage. 예, 하물며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안에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What instruction is given for wives? 그 아내들에게는 What is submitting to your husband에게 submit to your husband, your own husband. 남의 남편한테 할 일은 정말 아니죠. As to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As to the Lord, what is to be the manner of her of submission? 이 submission 역시 in the fear of the Lord. 아, 매너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것 같고요. 모티브는 정말 명령이니까. 그리고 또 fear of the Lord, fear of God이 모티브가 돼야 될것 같고요. 이거 마들은 그리스도께서 Christ Father, 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verse 25 to 27에 보면 what instruction 이거는 뭐 willingly라고 제가 써봐야 되겠어요. What instruction is it given for husbands? 그 남편들에게는 what is the model of his love?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Christ.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manner of his love. 아, 여기 조금 더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willingly 해야 되는데 아까 23절에 그 허즈번을 마치 헤드인 것처럼 head of the church. church처럼 하라고 그랬고 모티브는 22에 마치 the savior of the body처럼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죠. 헤드 그리고 바디의 세이비어처럼 그리고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처치의 헤드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랬고 예. 요것은 그러면 25절, 26절 보면 what is the model of his love? 예, 그리스도가 처치를 사랑하신 것은 Christ's love for church. Manner of his love gave himself manner는 뭐 sanctify 거룩하게 하고 클린스해서 아주 퓨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의 사랑의 모티브는 허즈번즈가 정말 without 스팟 or wrinkle 그리고 뭐 블레미쉬 같은 것이 다 없을 블레미쉬가 없을 만큼 여기 present 교회가 교회를 예수님께로 glorious church로 드려지도록 하려고 한 것처럼 예.
Read verse 28, 33. What analogy? 어떤 비유? Imagery, 이미지. 가 Polly used to describe what a wife is to mean to a husband. 28절부터 보면 body. 예, 여기서 이미지를 head와 body로 body. How does Paul explain the image in verse 32? Mystery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mystery한. What does Paul ask of wives in verse 33? 33절에 보면 wives들에게 respect her husband. 하즈번드 리스펙트 하도록 and into your heart. The word submit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with a military background. It means to line up, 줄을 서는 것, 또 to get in order, 질서를 지키는 것, arrange, 나열하는 것, rank beneath, 그 서열이 이렇게 되는 것, or under 같은 말이 submit에 있답니다. As Christians, we are to voluntarily, 자발적으로죠, 자발적으로 arrange ourselves under one another as God commands. 예,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스스로, not over one another,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위에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under, 이 over가 아니고 under, 이게 대조했죠. 사람들 위에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아래 스스로 험불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What do you learn about this concept in Philippians 2:3-4와 2:5-8? 빌립보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바이블로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예, 저의 퍼버티 바이블로 왔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아,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and consider other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Be humble. 그리고 조금 전에 표현이 think. 3절이었죠? 예. Consider others. Consider other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Than yourselves. Selves. 필리핀스 5에서부터는 보면 and think the same way that Christ Jesus thought. Christ was truly God, but he did not try to remain equal with God. 예. Truly God. God, but he did not try to remain. He did not try to remain equal with God. 이 말에 다 들어있네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Instead, he gave up everything and became a slave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그래서 이 세상에 슬레이브로 오시고 우리처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Christ was humble. He obeyed God and even died on a cross.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심. Wives submit to husbands.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In a few words, summarize a wife's submission to her husband.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머리인 것처럼. 예. If you are married, there changes you need to make to better follow God's plan for you to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 Note them here. 예, 저도 잘 많이 배웠고 많이 앎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편을 교회의 머리처럼 저의 몸의 머리처럼 그렇게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했는가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못할 때가 또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 힘으로 잘안 돼서 성령님께 제가 의지해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여기 보면 Paul switches from submission to respect. In verse 33에 보면 결국은 아내들에게 그냥 무작정 뭐 억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예,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억지로 뭐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존경해야지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look up respect in a dictionary and write out a definition here. 예, respect라는 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respect meaning의 a feeling 여기 보면 a feeling of deep admiration. Admiration for someone or something elicited 뭔가 굉장히 by their ability, qualities as an or achievement. 예, 우리가 존중할 때 누군가가 뭔가를 엄청 잘했거나 능력 있거나 그럴 때 존중하게 되는데요. 또두 번째 미닝 보니까 due regard for the feelings, wishes, rights or traditions of others. 그 어떤 느낌, 바람, 권리, 전통에 관해서도 respect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의 respect란 말, regard라는 의미로 또 쓰이겠지만 첫 번째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If you are married, how does your understanding of submission and respect affect the way you respond to your husband?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 지금 서브미션, 복종, 순종과 존경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앞으로 the way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반응하는 그런 방식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Is any fine tuning 어떤 조율 제대로 이렇게 그리고 adjustment needed? 다시 한번 그 어떤 다시 조율하거나 적용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더 젖질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해서 또는 블레임을 한다든가 무슨 탓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put me
into his shoes. 그분의 입장에 한번 잘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다르다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열심히 파더로서, 남편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또 뭔가 좀더 많이 격려, 존경, 칭찬, 뭐 이런 것들을 더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usbands submit to Christ's example.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example처럼 또 submit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Husband is to submit to Paul's instructions to love his wife with the same love Christ has his church. In a few words, summarize this love.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신 만큼, 그렇게 자기 몸처럼 몸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것. 또, 근데 이것을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들은, 그런 남편들은 그래주면 또 감사한 건데,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veryone submits to one another. 모두가 서로 순종하십시오. Submission is in no way limited to wives. 아내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to the marriage relationship에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Every believer, 모든 믿는 분들은 married 했든 or single이든, 결혼을 하셨든 독신이든, to submit to others, 각각 다른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What are among the areas in which submission is required of Christians? 어떤 분야에서 서브미션이 이루어져야 될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면 First Peter 제가 성경에 First Peter 베드로 전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웹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 후서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제가 지금 보는 건 13절에서 14절 NIV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같이들 나누시던데요. 오늘 저는 지금 NIV로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For the Lord's sake, submit to all human authority. 여기 all human authority가 나왔어요. Whether the king as head of state, 국가의 왕, 혹은 관료들, 임명된 관료들에게 다, For the king has sent them to punish those who do wrong and to honor those who do right.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king 또는 officials, 이 사람들이 punish하고 the wrong and right을 해서 한 사람들을 하듯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You who are slaves 여기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이제 노예들 노예들은 마스터에게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They, not only if they are kind and reasonable, but even if they are cruel. 심지어는 이제 착한 주인뿐만 아니라 아닌 주인, 악한 뭐 잔인한 악한 주인들에게조차도 서브미트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죠? 명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5절. Chapter 5. Advice for elders and young men. 갑자기 And 제가 잘못 눌러서 이렇게 리딩 바이블 또 들으면 좋습니다. 5장 5절에 In the same way, you who are younger must accept the authority of the elders. 이것은 young people이 elders 연세가 있는 elder들 윗분들에게 또 어떻게
할 건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And all of you dress yourselves in humility as you relate to one another. For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겸손히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옷 입고 정말 겸손으로 give grace to the humble.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참 겸손하다는 거늘 듣고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앞에 사무치게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 많은 생각 예, 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Obey your spiritual leaders. Spiritual leaders. Obey your spiritual leaders. And do what they say. Their work is to watch over your souls, and they are accountable to God. 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바르게 쓰시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Give them reason to do this with joy and not with sorrow. That would certainly not be for your benefit.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유익함이 여러분의 그 유익함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함이 대해서는 안될 거다. That would certainly not be for your benefit.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지도자들 돌보고 또 순종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Can you think of any changes in attitudes and actions you need to make right away in these areas of submission? 예, 특별히 요즘은 한국에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임을 자청하면서 엉터리인 그러니까 뭐죠 사꾼 목자들 또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말씀에 더잘 서서 잘 분별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을 만나고 또 그들을 잘 순종하고 섬기며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그 풍요함을 릴레이션십의 풍요한 관계들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Marriage is often described as the union of two selfish sinners. 결혼이라는 게 종종 마치 두 이기적인 죄인들의 연합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Therein 그래서 lies the problems.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But God didn't intend for the marriage relationship to be this way.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걸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The fall of man into sin affected everything. 우리 인간들의 타락이 모든 것에 영향을, 그 죄가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every relationship, 모든 관계가, including marriage까지도 다그 영향,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That's a picture of paradise lost. 바로 그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모습의 그림입니다. 신낙원입니다. But God has provided a solution for the marriage struggle.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결혼 관계의 그 어려움, struggling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paradise regained. 바로 신낙원이 아니고 이제 다시 복낙원, 낙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As a Christian woman,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You cannot make your husband love you.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But you can do your part.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love your husband by following the biblical pattern of submission and respect. 바로 여러분의 남편을 그 성경적인 패턴, 복종과 존경의 패턴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Your role is not to be determined by cause and effect. 여러분의 역할이 마치 원인과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if he treats me well, 남편이 나를 treat 잘해주면, then I will love, respect, and honor him.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예롭게 해줄 거야가 아니고, 그리고 submit to him,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 No, submission is to be as to the Lord. Submission은 바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The next time your sin nature tugs at you to disrespect your husband or fail to follow him, think of your Lord. 다음번에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를 잘 따르지 않게 그것에 실패할 때 여러분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Jesus is your example. 예수님이 여러분의 본보기이십니다. He willingly submitted to the Father's will, not because he was forced to.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이 forced 돼서 뭐죠?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ut because he chose to, 그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Because of his love for the Father,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God is asking you to respect and submit to your husband out of love and respect for God himself.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부터 나온다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여러분의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Your submission to your husband is actually your submission to your Lord.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순종함은 실제로 여러분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If you obey God's plan,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계획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follow Christ's example,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면 you will be following God's design for your marriage.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결혼을 향한 디자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a perfect design.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정말 뭐 퍼펙트한 디자인이겠죠. 때로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저 자신도 조건부로 cause and effect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같은 그런 상태로 남편을 생각하고 따르다가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정말 willingly 제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아내인 분들, 그리고 혹시 또 남편인 분들, 이 내용을 오늘 듣게 되신다면, 좀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결혼의 목적이 그냥 나와 남편, 우리 두 사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신 엄청난 제도인 것을 알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바로 퍼펙트하게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 엄청난 또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이 죄된 세상에 오염되어서 생각이 작고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것들이 틈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잡혀 있고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잘 한다면 능히 가능하고 그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샬롬.